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연총 씨. 요즘 좋았습니다. 계속 그냥 존재하고 계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무직션입니다. 무직션. 네. 네, 요즘 다들 뭔가 이제 공연도 많이 없고 뭐 외부 행사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다들 그냥 작업실에서 다들 혼자만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시느라 그렇습니다. 네. 다들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작업실에서 다들 처박혀서 나오질 않으니까 네, 가끔씩 만나서 그냥 뭐 얘기하면은 아 요새 뭐 일이 없어 뭐 이런 얘기는 하시는데 평소에 이제 혼자서 뭘 하고 계시는지는 정말 알 길이 없죠. 그렇습니다. 네. 뭐 요즘은 넷플릭스와 함께하는 뭐 그런 시간. 네 맞아요. 넷플릭스 요새 뭐 네. 그런 집에서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온라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네, 그런 시즌이죠. 네 다들 지금 뭐 그래도 약간은 조금은 예전에 우리 뭐 한참 난리 났을 때보다는 약간 그래도 속도가 좀 줄긴 했는데 또 4월 초에 이제 또 막상 또 개강하고 계약하고 또 이러면은 또 아직까지는 그게 좀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신경 써 주시고 계속해서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모두의 건강이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맞아요. 이 젊다고 난 걸려도 괜찮아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나의 건강이 우리 모두의 건강이다 생각하시고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는 은총 씨와 함께 좀 뭐랄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등치도 크지만 요즘 같은 시기 때 집에서 가지고 오면 참 좋은. 아 맞아요. 그렇습니다. 혼자서 이제 네. 이걸 가지고 내기 아주 좋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작물도 만들고. 네. 혼자서 놀기 딱 좋은 이런 시기에 네. 그 혼자서 노는 거를 완전히 즐겁게 도와줄 친구 바로 헤드러쉬의 루퍼 보드 오늘 그렇습니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헤드러쉬를 꽤 오래 썼기 때문에 그쵸? 헤드러쉬를 거의 지금 이제 한 2년 정도 썼는데 이제 뭐 조만간에 곧 바꿀 예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루퍼보드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저는 일단 인터페이스 자체는 굉장히 저한테 익숙하고 이런 그렇죠. 화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익숙한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은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는데 이게 처음에 그냥 딱 놓고 쓰라 그러면은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물건일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오늘 쉽게 네. 퀵스타트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한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버즈비에서 한번 살펴보기 전에 바로 외관부터 한번 쓱 살펴보고 올게요. 네 헤드러쉬 외관입니다. 루퍼보드 그냥 일반적인 헤드러쉬 원래 보드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고요. 네. 지금 보시면 마스터, 폰, 옥스 그리고 여기 돌돌이 버튼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풋 레벨도 여기서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네. 각각의 트랙, 4개의 트랙을 바로 녹음하고 플레이하고 멈출 수 있는 스탑, 언두, 그리고 레코딩 플레이, 더빙이 각각의 트랙마다 이렇게 네, 돼 있는 겁니다. 이건 이따 저희가 조작법 다 설명드릴게요. 이게 상당히 무거운데, 아 5kg가 네네. 넘는데, 아! 그쵸. 자, 이쪽 한번 후면부 보겠습니다. 많죠? 후면 보시면 인풋에 멀티 인풋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쪽에다가 캐논이랑 OO잭 같이 꽂으실 수가 있고 네. 옥스, 폰, 그리고 아웃풋도 OO에서 캐논까지 다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미디 인아웃이랑 그 외장 보드랑 그리고 USB 꽂을 수 있는 단자 그리고 이쪽에 파워랑 그리고 네. 네, 아답터 인까지 있습니다. 옆면 이렇게 보시면은 옆면은 그릴 형태고요. 그죠? 그리고 이쪽 앞면 보시면 이쪽에 네. 앞에 살짝 그릴 밑에는 이런 식으로 홈이 파여 네. 있고 여기에 패킹이 그렇습니다. 올라가 있는 형태입니다. 아 무거워! 아우! 자 뭐가 많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여러분들께 다채롭게 보여드리려고 인풋 4개 중에 3개를 지금 쓰고 있죠. 기타, 네. 베이스, 마이크까지 이렇게 연결해놨습니다. 그리고 남은 거 4번에다가 이런 건반 같은 거를 모노로 연결하셔도 되고 아니면 3, 4번에다가 스테레오로 연결하셔도 되는데 마스터 건반 말고 신디사이저처럼 자체 음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반을 연결을 하시면은 역시나 이렇게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느낌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버즈비 사이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헤드러쉬 초대박 플로어 타입 루퍼보드 출시. 우리 사장님이 진짜 좋아하는 말이죠. 초대박. 네, 네, 초대박 울트라 이런 거 진짜 그렇습니다. 좋아하는데 역시나 써놨습니다. 기분 좋은 가격. 할인가 129만원. 제가 뭐 예전에 샀었던 그냥 헤드러쉬의 원래 가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헤드러쉬의 이 가격대는 정말 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비해 정말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맞아요. 정말 착합니다. 네네. 엔진도 좋고 기능도 좋은데 가격이 아주 좋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헤드러쉬 가져갈 때 쉑터를 같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150, 120 이렇게 하면은 270에 그냥 기타와 이펙터가 끝나는 이런 네, 충격적인 가성비를 보여주었었던 네, 헤드러쉬 루퍼보드도 가격이 비슷합니다. 자 루핑, 보컬, 기타, 드럼, FX까지 버스킹, 라이브 연주자들을 위한 올인원 루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루퍼와 멀티 이펙터의 완벽한 결합, 플로어 타입 루퍼보드. 아, 근데 정말 뭐 지금까지 그런 수많은 루퍼들이 있었고, 뭐 루프 스테이션의 초창기 모델에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정말 끝판왕이다, 이런 생각이 드실 만할 겁니다. 맞아요. 터치만으로 완성되는 완벽한 루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 그 헤드러시의 사운드나 뭐 쿼드코어 프로세서 이런 거 되게 좋은데, 진짜 이 고해상도 터치 스크린, 이게 한번 여기에 적응하면은 맞아요. 이 헤드러시의 이 시창에 적응하시면 다른 이펙터는 진짜 뭔가 감질나서 못 만집니다. 맞아요. 이게 시창이 너무 좋아요. 네, 진짜 시창 터치 이런 게 정말 편의성에 있어서는 너무 좋아서 이건 진짜 강추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네 트랙이 앞에 쭉 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직접 녹음을 하셔서 루프를 계속해서 짤수 있는데, 그 루프를 짤수 있는 그 디테일과 설정값이 그게 정말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의 베리에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모든 기능을 쓸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가지 핵심 기능 먼저 살펴볼게요. 7인치 멀티 터치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9시간 이상의 레코딩 타임, 굉장하네요. 4개 스테레오 모노 루퍼 트랙 동시 녹음 가능하고요. 스마트 퀀타이제이션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탭 템포와 타임 스트레치도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FX가 악기별로 따로 쓰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뭐 저희가 이제 뭐 베이스랑 보컬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 베이스, 뭐 보컬 이런 것들에 각각 맞는 그런 이 FX를 따로 쓸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녹음을 하실 때 기타리스트들은 여기다가 자기가 추가로 멀티 이펙터나 뭐 다른 페달보드를 놓고 쓰셔도 당연히 좋겠지만, 그게 없을 경우엔 여기 내장돼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부족함 없이 쓰실 수 그렇습니다. 있다는 거. 그 다음에 4개의 콤보, XLR, 그리고 5호째까지 같이 들어가는 팬텀 파워 전환 지원 입력이 4개가 여기 있어서 다양하게 여러분들 꽂으실 수가 있고요. 미디 입출력, 그리고 뭐 USB, SD 스토리지, 뭐 오디오 임포트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300가지 이상의 드럼 퍼커션 루프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템포별로 굉장히 다채로운 리듬을 장르별로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밑에다 깔아놓고 위에다 트래킹 하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네. 네, 그런 드럼을 제공을 해줍니다. 7인치 고해상도 터치 디스플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정말 제가 헤드러시를 쓰면서 가장 만족했던 부분은 사실 이 터치 스크린입니다. 대박이에요. 자, 뭐 드래그 앤 드랍 통해서 여러분들 쭉쭉쭉 직접 만지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만지는 거 서서도 꽤 많은 부분들을 이쪽에서 네. 로봇모드에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RGB, 이게 진짜 뭔가 어두운 데서 제가 불 꺼놓고 그렇게 봤는데, 색깔이 되게 정말 눈에 확확 잘 들어오고 예쁩니다, 네. 구성이.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이렇게 누를 때마다 이렇게 기능에 그죠? 따라서 색깔들이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뭐 녹음 중에는 뭐 빨간색, 플레이 중에는 뭐 녹색, 그리고 이렇게 대기 중에는 파란색,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지는 컬러가 또 있어서 여러분들 인지하시기도 되게 편합니다. 일단 뭐 굉장히 외관이 멋있죠, 일단. 그렇습니다. 네. 자, 프리미엄 오디오 인아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그냥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4비트 96kHz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팬텀 파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로도 쓸수 있는데, 이건 이제 저희가 오늘 모니터 스피커를 세팅을 해놔서 이 컨덴서로 들었을 때 잡음이 좀 나가지고 다이나믹으로 바꿔놨고요.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툴 퍼스트 소프트웨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또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외관 설명이 나오고요.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연결에 대한 견본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쭉쭉쭉쭉 나와 있고요. 무게가 궁금하죠? 5.5kg, 상당히 묵직합니다. 무게감이 있어요. 자, 그리고 루퍼보드, 이렇게 헤드러시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여기에 설명이 비슷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다운로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쪽에서 오디오 드라이버와 펌웨어 업데이터를 여기서 가져오셔서 바로 헤드러시에다 적용을 하셔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할 때는 이쪽에서 글로벌 세팅으로 들어갑니다. 글로벌 세팅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여기에 펌웨어 업데이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펌웨어 업데이트 딱 눌러주시고, 여기서 실행을 시키면은 알아서 딱딱딱딱 진행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또 글로벌 세팅에서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 USB 오디오에서 Enable On이 되어 있어야지 이게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서 동작을 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저게 꺼져 있으면은 그냥 라이브 시에서 여기서 그냥 출력되는 걸로만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고 요거는 네, 온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팬텀 파워 켜는 것도 미리 알려드릴게요. 글로벌 들어온 김에 이쪽에 보시면 오디오 세팅에 팬텀 파워 있죠. 요거 딱 켜주시면은 바로 이쪽으로 들어오게 그렇습니다. 됩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까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첫 시간에는 이렇게 내용이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녹음이 된다 이것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은총 씨가 뭐 아무거나 기타든 뭐든 아무거나 하나 들어주시죠. 네, 그럼 기타를 들겠습니다. 네, 기타를 들었습니다. 기타 지금 치면은 사운드가 나옵니다. 이렇게 네. 자, 그럼 지금 120 템포로 들어가 있고 트랙 1, 2, 3, 4가 있는데 트랙이 전부 다 비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그냥 바로 아주 편안하게 1번 트랙 1번, 트랙 2번, 트랙 3번, 트랙 4번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다 녹음을 하신다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120 템포에다가 그냥 녹음을 할 때 얘를 눌러주시면은 메트로놈이 가고 바로 시작이 됩니다. 해볼게요. 1, 2, 3, 4. 됐어요? 네. 네. 그리고 내가 그냥 끝낸 데서 그냥 이렇게 옵니다. 이게 이제 내가 이만큼의 이제 픽스드 트랙을 만든 건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지워야 되겠다. 그럼 이렇게 꾹 눌러서 지워줍니다. 이렇게 꾹 누르면 이게 이제 필이라고 해서 한 커플 벗겨낸다. 여기다가 한 트랙에 하나만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트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네 개의 트랙뿐만이 아니고 비슷한 것들을 같은 트랙에다 몰아가지고 이제 겹쳐서 레이어를 쌓아주시면은 하나에 99까지 가기 때문에 뭐 진짜 뭐 네, 어마어마한 그럼 엎어볼까요? 말 나온 김에? 네, 그러면 얹어볼게요.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걸 녹음해볼게요. 해주세요. 잘했지? 잘못했죠? 자, 준비됐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또 딴 거 해볼까요? 네. 한꺼풀이 벗겨집니다. 그렇죠. 또 꾹 누르면 또 한꺼풀이 벗겨지고요. 이것까지 없애고 싶다 그러면 다 벗겨집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도 없애고 싶다 이렇게 끝났죠. 벗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한 트랙 만들고 다른 트랙에다 만들어 볼게요. 지금은 네. 이렇게 쌓았을 때 이 트랙 안에서는 사실 조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 트랙 쌓고 그 다음에 다른 트랙 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자. 자, 2번 트랙에다가 쌓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3번 트랙에다 쌓아볼게요. 네. 해놓으면은 저희가 스타트 그리고 스탑을 한꺼번에 이쪽에서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볼륨을 이제 조정하는 거죠. 네. 그리고 패닝 정보도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데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나씩 끌 수 있어요. 자, 요렇게 루프를 쓰실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네, 이렇게 계속 집에서 창작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요즘 밖에 나가기 좀 힘들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평소 때 네. 밀어놨던 곡작업을 네. 놀면서 이렇게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뭐 요즘 예전부터 이제 그 언제였더라? 그 POD가 X3
때부터였나?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그 레코딩 기어가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을 탑재하고 이제 출범하기 시작했죠. 이제 꽤 옛날이죠. 한뭐 지금 10년도 더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조금 시작을 하다가 이제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적인 기능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루퍼라고 단순하게 이제 루퍼 기능만 있고 그 외에 기능은 없었던 이제 기어들이 발전하고 해서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렇습니다. 가격도 129만 원. 129만 원. 네. 너무 착한 가격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집에서 가져놓으시면 되게 좋을 것 네. 같아요. 이게 지금 퀵스타트만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좀더 본격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지금 은총 씨가 여기 연주해 주시면은요, 그냥 여기 켜져 있는 거 지금 인풋 1에 들어가 있잖아요. 인풋 1으로 설정해놓고 이렇게 녹음한 다음에 기타 치시면은 아, 네. 나죠. 네. 왜냐하면 연결이 됐으니까. 네. 기타 치시면은 여기에 바로 이렇게 녹음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터페이스로 지금 아주 잘 연결이 되어 있고요. 디바이스 셋업에 가서 보시면은 여기에 헤드러시 루퍼보드 아시오라고 딱 설정이 너무 되어 좋아요.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뭐 은총 씨가 직접 뭐 녹음하는 거에 당연히 잘 들어가겠고, 여기에 우리가 아까 은총 씨가 지금 녹음해 놨던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네 스타트를 눌러 주시죠. 그럼 이게 그대로 이쪽으로 녹음이 이게 얼마나 됩니다. 좋지? 얼마 편해. 여기다가 솔로를 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요걸 딱 체크를 해보면 은총 씨 방금 전에 친게 그대로 마치 뭔가 음악이 딱 그죠? 끝나면서 뭔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런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게 워낙에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면 여러분들이 좀 흥미를 못 느끼실까봐 저희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퀵 스타트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여기에서 좀더 본격적인 네. 기능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러시 루퍼보드 2편에 여러분들이 더 원하는 기능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서 돌아올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루퍼 2편 활용편 기대해 주십시오. 방금 전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